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받으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루어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 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 질환자 외에는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 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됩니다.